내가 보기엔 좋은데. 근데 이제 형제가 보시기에는 이제 답답한 것 같아요. 언니 성격 바꾸는 거 동생이라도 쉽지 않습니다. 아, 부모도 어려운데 형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저꼭그 질문자가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 의도가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면 이건 좀 고치셔야 돼요. 우선은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지금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이 생각부터 벗어나셔야 돼요. 정말 언니를 위하는 것이 뭔가? 언니가 왜 져주고 손해보는 것을 좋아할까?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. 아무리 형제지만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왜 언니가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조언을 해주실 때는 아까 얘기했던 자비심 이걸 이제 우리 어른들은 측은지심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내가 답답하니까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정말 언니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은지심,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좀 다른 얘기 같은데. 화엄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, 여러분? 화엄경 할때 화엄. 화엄이 이게 산스크리트 간다부하라고 하는 말인데요. 이 간다라는 말은 많은 꽃들이 이렇게 막 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. 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막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. 그 자체가. 아. 우리 대승불교에서는요,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가능성, 자기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. 이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, 그것 자체로서 굉장히 존재,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생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말 언니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조언인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. BTN